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요? 제가 농사 짓는데, 아유, 상추밭에 안 가고 어디 갔대?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세요. 제가 다남동에서 상추하고 대파 농사 짓는 거다 아시죠? 여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께 대한민국의 정말 희귀 다육이, 그 다음에 정말 귀한 금, 정말로 격이 품종이 품격이 있는 매우개창 소개해드린다고 하는 럭셔리 다육 매장 어디예요? 남양주에 있는데요. 제가 댓글 고정 댓글 맨 위에 보면 주소 전화번호 있고요. 설명란에 보면 아이 충분한 설명 바빠서 못해요. 주소 전화번호 정도는 제가 기록해 놓습니다. 아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잘 계셨어요? 아유 네. 지난번에 세상에 그 소개 영상만 보고도 우리 구독자님 다녀가셨죠? 네, 전화 문의도 많이 오셨고 네.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 다남다육의 힘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요. 일단 이 밭이 어디 밭이에요? 여기는 치와와금을 키우는 곳이에요. 치와 금이 지금 보면 이 아이도 금 같아요. 저는 얼핏 봤을 때. 그리고 어우 이렇게 이 아이도 금인데요. 일단 이 아이 금을 어떤 금이라고 합니까? 요 전반적으로 요 정도는 이제 예. 반 정도 들어가 있는 금이고요. 예. 복륜이 반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완전 복륜으로 자라나고 있는 금들이고요. 그러면 돈으로 쳤을 때는 이 아이가 가격대가? 가격대가 아직은 아기라서 뭐 그렇게 가격은 비싸지는 않지만 좀 크게 되면은 네. 10cm 이상 가게 되면 10만 원대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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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넘어가게 되는 그런 거죠. 아이가요? 네. 거 봐요. 구독자님들 재테크 하자고 하니까 뭐 조회수가 안 나와. 아유, 조회수가 나와야지 재테크를 하자. 일단은 그만큼 귀하고 키우기 힘들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예 오늘은 돈이 얼마 파는 그 대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아까 그 고가의 라인 말고요. 요 정도의 아이가 가격이 최소 얼마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만 원에서 3만 원대 정도, 이제 금이 아유, 들어있는 상태에 따라서. 네네. 자, 어떤 얘기냐면 가격이 여기에 만약에 30개, 50개가 가격이 다르다라는 거는 이 정도 가격과 요 정도의 가격과 지금처럼 이 정도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만약에 나는 만 원대 혹은 3만 원대, 5만 원대 말씀하시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 중에서 오케이 하면 그 아이를 받을 수 있는 거 맞지요? 네, 아유, 맞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 농장을 다니다 보니 사실 저는 이렇게 판매 농장이 없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시죠? 아유, 그 키핑장만 40평 얻었대더니 공개도 안 하고. 아유, 이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추석 때까지 이사한다고. 차로 한참만 이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치아와 금이고, 금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만원 혹은 3만 원 혹은 5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대를 말씀하셨을 때 사진을 찍어서 받으면 그 사진에 해당되는 오케이 서로의 대표님과 혹은 우리 구독자님이 오케이 했을 때 그걸 비로소 내가 택배로 받거나 혹은 매장에서 구매 가능한데요. 왜 그러냐면 똑같아. 찍어내는, 아유, 구독자,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건 없고, 지금 치와와 금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금은 세상에 저기가, 아유, 어지러워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나의 하나의 품종, 한 품종 한 품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자, 지금부터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유, 다른 채널 가신 분약 올려야지. 아유, 우리 대표님이 웃으셨어요. 왜 웃었어요? 잠깐만요. 내가 한글 못 읽어요. 그랬더니 웃으셨는데, 돌기 마리아 금. 읽었어요? 아유, 못 읽어요? 아유, 참, 다남 한글도 못 읽어. 자, 일단은 돌기 마리아 금이고요. 대표님, 이 아이는 조금, 물론 얼른 봤을 때, 잠깐만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볼게요. 아유, 조금 봤을 때, 얼핏 봤을 때 아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유, 출하하기 좀 이른가요? 예. 아직은 좀제 얼굴이 좀 본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본모습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본모습이 나오고, 이제 큰 성체로 됐을 때는 고가로 팔리는 아이들인데, 지금은 이제 아직 애기고,
착한 가격으로는 품으실 수 있는 기회죠. 그러면 일단 잠깐만요. 아유 또 한글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기가 확 죽었는데 자 돌기 마리아 금이고 원래는 지금 출하는 조금 이르지만 작아서 그 대신 가격이 좀 저렴하죠. 일단은 돌기 마리아 금이 이 아이가 얼마 정도 지금 만약에 아유 이 예. 아이를 출하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3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얼핏 봤을 때 한 6cm 정도 돼요. 그런데 더 작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가늠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아유 6cm 안 된다고 또 전화하시면 안 돼. 그런 분 안 계시고 돌기 마리아 금이 약 5cm 6cm 정도 되는데 현재 금액은 3만 원. 3만 원이고 만약에 이 아이를 내가 얼마 정도 키웠을 때의 값어치를 발휘해요? 한 기간으로. 3개월 이상 크게 되면은 중품 이상으로 자라게 되고요. 진짜 집에서 3개월이요? 네. 어머, 귀가 쏠게. 그러면 그게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 10만 원대가 넘어갈 수가 있고요. 아유, 다시 한 번만 돌기 말이야 금이고요. 일단 오늘은 혹시 품어보실 분은 3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판매 코자 하시는 분 기다리세요. 저희가 그거 한다니까요. 아우 1, 2년 기다려서 키운 다음에 해야죠. 일단은 돌기마리아 금 보셨죠? 그 다음에 일단 저희가 이제 기천금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아니 원종 방울복랑금 사실 이 아이도 크고 있는 아이 맞죠? 네네. 아직은 아유. 이제 출하 준비 중에 자라고 있는 아이예요. 제가 여기는 한 판이 조금 안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쭉 있는 밭에 다녀왔는데 그건 비밀 공간이어서 영상 못 담고 일단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두 달, 세 달 되면 짠 잠깐 눈 하나 둘 셋 하셔요? 안 해요? 아예 하셔요 한 번. 하나 둘 셋 짠. 자 갑니다. 빨리 가면 어지러우시니까요. 자 우와. 그러면 대표님 요 아이까지는 이제 농장하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거하고는 약간 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돈으로 쳤을 때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방송 영상에 내보낸 적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건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일단 럭셔리 다육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처음 인사로 원종 방울복랑금 얼마예요? 이 가격은 지금 2만 5천 원까지 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 가격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들어도 되지요? 네. 아유, 난 금이 없어가지고 손이 막 떨리네. 아유, 구독자님들. 아유, 금이 없다니까요. 자, 일단은 원종 방울복랑금이고 이 정도면 아우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혹시 배송이 일단은 격가지가 어유 이렇게 있지요? 격가지가 있지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작았던 아이는 자 어떻게 보셔야 작았던 아이가 보실까요? 자 크기가 표시 나나요? 예, 표시 나지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아유 참 똑똑하네 다남도 이 아이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왜냐면 두세 달만 되면은 상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잠시 대기 그리고 요 정도는 이제 왜냐면 이 아이가 크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 아이가 2만 5천 원이요? 네. 아우 미팅할 때 그 금액도 말 안 하시 저 3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네, 3만 원이라고 그, 했다가 아우 세상에 가격으로 아우 구독자님들 제가 미팅할 때 분명히 금액을 그렇게 말씀하시.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구독자님들 저처럼 금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품고 싶다 하시면 한 번 정도 도전해볼 만한 가격이죠. 아니 내가 지난주에 얼마에 샀는데 아이 잊어버리셔요. 뭐 그거 예, 저 어제 영상 아까 영상 기억해봤자 속만 상은 일단 오늘 내가 중에 아우 다섯 개 사거나 혹은 10개 사서 재테크하면 좋은데요.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세요. 다시 한 번만 제가 정리하면 원종 방울 복랑 금 받을 수 있는 결제 금액 2만 5천 원 10개라도 옛날 같으면 하나가 아유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아유 그냥 저렴해졌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럭셔리 다육에서 정말 좋은 가격에 드린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얼마였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농가, 재배 농가마다 수량에 의해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어우 좋아라. 어떻게 한대 오늘 10개 품었습니다. 자 다음. 아유 원종 마리아요. 잠시만요. 아우 참 나 여기 대표님은 큰일 났어. 이걸 어떻게 나한테 사라고 이렇게 큰 거. 아우 왜냐면 이제 대표님의 그 마니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장사를 하신 게 아니에요. 현재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멋진 아이를 저처럼 초보맘한테 어떤 걸 권해드려요? 이런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큰 아이의 가격은 안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살수 있는 원종 마리아 가격이 한 포트당 요 요거는 15,000원이에요. 15,000원 정도면 제가 얼핏 봤을 때한 8cm에서 9cm 정도 그렇게 네. 되죠? 잠시만요. 제가 자를 또 대표님 드려가지고 자, 요렇게 보면 아유, 제가 눈도 자예요. 약 이렇게 보면 8, 9. 아유, 그냥 9까지 안 가도 8이에요. 예, 8에 받아서 크면 좋은 거고, 그쵸? 어머, 세상에. 자, 일단 가격이. 15,000원. 아니, 진짜 원종 마리아 15,000원 맞아요? 아유, 아무튼 감사드리고. 컸을 때이 모습. 제가, 아우, 여기 대표님하고 매일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큰거제거안 보여드려도 대표님이 준비 딱 해놓고, 이 아이가 크면, 하나, 둘, 셋, 짠. 네, 가격은 15,000원. 어머, 우리 저기, 어디, 구독자님 또 얘기할까요? 통진 구독자님 여기 오실 거예요? 저희 풍동 구독자님 오실 거예요? 아유, 기다리세요. 택배 받으세요. 자, 택배 다 됩니다. 어우, 이 아이 이름이요? 로라 아, 클론이에요. 멋져요, 멋져요, 로라클론. 아유, 오늘 저기 다남이 왜 이렇게 수다스럽대. 자근자근 해야지. 왜냐면 기분이 업돼서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자, 로라클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이 아이 말고요. 내가 품을 수 있는 아이 정도의 이 가격이 한 포트당? 지금 다남에서 특별 가격으로 보내드리는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제가 조금 이제 아까 원종 마리아에 비하면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5만 원에 구매해서 이 정도 키웠다 그러면 상품의 값어치는? 그 아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130 정도에 움직였던 아이고요. 지금 요 작은 아이도 요 정도 선이면은 10만 원 이상 현재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거는 구독자님들이 더잘 아세요. 우리가 말안 해도 그냥 우리가 주는 가격이 구독자님한테 딱 결제받는 금액이 5만 원이죠? 네. 5만 원. 로라클론?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디 뭐 X땡땡 뭐또 어디 땡땡 다 해보시는 거는 우리보다 더잘 아세요. 자, 얘기 안 합니다. 로라클론 5만 원.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 크기가 됐었을 때는 가격대 형성은 아우, 세상에 몇 배예요? 20배 정도 되나요? 아우, 계산이 안 돼가지고. 자, 끝이요. 요게 제이드 스타요? 어머, 제이드 스타.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큰 대품을 못 봤어요. 항상 이 정도의 제이드 스타를 소개했었고, 보세요. 대표님,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값어치는, 제이드 스타, 이 값어치는 한마디로 얘는 만약에 그냥 시중에 우리 집 앞에 농장 갔어요. 그럼 얼마쯤 해요?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선. 제이드 스타가 아주 비싼 품종이네. 자, 그러면, 자, 잠깐만요. 조금, 이렇게, 조금 작은, 조금 큰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냥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이것도 균일가로 해서 이것도 5만 원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거 봐요. 아유, 다남다역 채널 보기 잘했어. 아까 4분만 보고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거 뭐, 구경을 못했죠. 구경하시고, 아유, 나는 그래도 어떤 걸 재테크해야지, 재미삼아 키워야지, 구독자님 몫이시고요. 그리고 구경삼아 오실 수 있는 럭셔리 다육 매장이고요. 자, 다 보셨어요? 잠깐만, 한 번만 더요. 제이드스타 한 번만 더큰 대품 보고,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아이들. 예, 한 포트예요. 또 어떤 구독자님이 6개 와야 되는데 왜한개 왔냐고. 아이, 구독자님, 한 포트 5만 원. 자,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구경하고 갈게요. 엘크온 철한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금인데요. 금액 말고요. 이 정도의 가치는 시중에서 보통 얼마 정도에 구매 가능하세요? 이런 거 저는 잘 몰라서.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 사이 그러니까 이게. 캡처해서 구경하셔요. 아유, 누가 저희 대전 구독자님 제발 오시면 그거 바람 쐬고만 가셔요. 자, 엘크온 철학 금 맞죠? 아우, 엘크온 철학 금. 저희 시중 혹시 그럼 여기서도 우리 다남다의 구독자님께 혹시 가격을 조금 아까 70만 원 시중 가격이죠? 네. 예, 그러면 뭐 혹시 만약에 나는 엘크온처럼 금 얼마예요? 여쭤보면 또 얼마예요?
아유, 말안 하시면, 네, 끝, 네. 아유, 그거 전화 걸으세요, 전화 걸으세요. 왜냐면, 아유, 단하면 그거 눈치가 없어. 왜 눈치가 없는지.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정리 한번 제가 할게요. 여기, 예, 여기는, 남양주예요. 남양주. 먹거리도 많고, 산세 좋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남양주 럭셔리 다육매장인데요. 매혹의 창을 직접 재배하는, 예, 매니아신데 재배 직접 하시는데 중요한 건 밭에서 뽑아드리고 지금 이 아이들도 지난번 제가 잠깐 뵈러 왔을 때 밭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렴하다라는 기준은 이제 대표님도 엑스 땡땡 다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내가 돈이 얼만지 알면 돈 벌게 뭐 영상만 찍고 돈도 안 되는 아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다남다육이 인천 계양에서 여기 남양주까지 올라면 뭐 타고 오겠어요? 아우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제가 아까 통행료만 해도 얼마던데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뭐 있어요? 아우 선전 나오는 거 요새는 짧 보셨어요. 선전 나오는 거한 개, 두개 정도만 봐주시면 제가 정말 더 좋은 예를 들면 농장 혹은 재배 농장 더 좋은 정말로 보기 어려운 매니아님 탐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혹은 저렴하게 혹은 눈요기 혹은 정말로 멋진 여행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요 영상만 봐도 구독자님들 어딘지 아셔요? 다 알아요? 아유, 다남다육이 떴다 그러면 꼭 저기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아유, 저희 구독자님 왔다 간거다 알거든요? 일단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럭셔리 다육이고요. 매혹의 창 혹은 금을 우리나라에서 품종, 좋은 품종을 많이 가지고 늘린다는 표현하는데 재배 생산하는 럭셔리 다육 농장입니다. 그런데 아유, 기가 죽여. 아유. 우리 대표님 아까 뭐라고 대표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4플러죠. 아니, 없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없는 이게 예, 없죠. 안 예쁜 거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대표님의 자긍심, 자부심이 대단하시고 이 아이 이름이 24플러. 아유, 세상에. 나 진짜 집에 가고 우리 10초 하나 둘 열실까요? 조용히 해요. 감상하시게요.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 참 아유 노노강 아이 그런데 제가 눈꼽만큼 아쉬워요. 대표님께 아니고 농장이 아니고요. 1년 중에 가장 이쁠 때가 아니어서요. 언제가 이뻐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 가장 이쁜데, 어머 세상에 이보다 더 이뻐져요? 아유 그때는 내 눈, 영상에서 눈을 못, 깜빡 못합니다. 너무 멋져. 이 아이 이름이 프랭크 슈퍼클론인데요. 세상에 제가 대표님 이거 얼마예요? 그랬다가요. 옆에 옆구리 찔렸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고가는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유, 성취감이 있고 또한 가격은 아유, 오셔서 혹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해드리고요. 있잖아요. 다남다육 수준에 맞는 프랭크 슈퍼클론 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예요? 재배농가인데 밭이에요 밭 그리고 구독자님들 이런 거예요 럭셔리 다육에서는 물론 화분채 가기는 어려우세요 애 아가들 다칠까봐 뿌리를 뽑 그러니까 아예 밭에서 뽑아서 간다는 뜻이죠 아유 뭐또 무슨 말자 다시 한번 큰 아이를 감상하고 눈도장 얼른 찍으세요 아유 또 가서 쟤 컸을 때 어떻게 생겼 아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하나 둘셋자 캡처하셔서 보셔도 되고 여기는 차를 가지고 오셔서 산골짜기예요. 차를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요? 차한잔 드시고 멋진 창차 얼만큼 있어요? 이렇게 멋진 창이 많은 제 채널에서 럭셔리 다육인데요. 이 많은 아이들을 조근조근 소근 하는데요. 소개는 해드리지만 아우 예, 요거는 진짜로 매니아 생활하시면서 키웠던 아이이고 그 좋은 종자를 느렸던 아이들이 바로 요쪽에 아우. 자, 이 이후의 영상은 어떻게요? 밭에서 자로 직접 재서 영상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어붙일 겁니다. 구독자님들,
요 영상은 중간에 나오는 로또의 모주 엄마예요. 그런데 아우 저거 얼마 돼? 아우 구독자 대전 구독자님 아유 직접 와서 보시고 또 얼마냐고 물어보셔요. 요 아이의 그 잠시 후에 로또를 소개하는 모주. 그런데 가격은 모주는 따로 판매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아가를 뿡뿡 나면 어떻게 해요? 자구를 조금 큰 거 뗄 수도 있고 조금 작은 거. 왜냐면 위치에 따라서 엄마 몸에 있을 때가 더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안 좋다. 그러면 자구를 얼른 뗄 수도 있는데 그 기술자가 바로 럭셔리 다육의 대표님이세요. 아우 세상에 이쁜 따님하고 같이 얼만큼 좋은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마니아 생활 하시다가 어우 세상에 야야 잠깐만요. 이 말하는 거죠. 이런 자구가 위치가 좋으면은 조금 더 키워서 떼고 위치가 조금 엄마한테 해거나 혹은 뭐 아가한테 약간의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자리일 때는 얼른 떼고 나중에 떼고는 그 기술자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서 로또 제가 좋아하는 로또인데요. 모주 있습니다. 아유 또 어느 분은 그래요. 제 지인 중에 진짜 좋은 명품만 모으는 친구가 있어요. 아우 와서 모주 하나만 달라고. 이런 거는 오셔서 직접 면담하시고 직접 상의하시고 혹은 전화 걸으셔도 됩니다. 바빠서 못 오는데 언제 거기까지. 아우 전화 한 통 하시면 우리 대표님이 충분히 안내 가능합니다. 이 아이는 로또라고 하는 아이이고 저희가 예, 구매할 수 있는 아이는 영상 중간에 있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조금 전에 보셨어요? 프랭크 슈퍼클론인데요. 화분에 담겨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모주이고 대표님이 오랫동안 진짜로 종자 좋은 아이를 골라서 키운 정도고요. 아우 나도 그렇게 키우고 싶더만. 어디까지 왔어요? 밭에. 매혹의 창 프랭크 슈퍼클론 밭에 왔습니다. 자, 아우 세상에 저 진짜 이렇게 또 영상을 담을 줄 몰랐고요. 이 아이는 참 이제 금방 심으면 엄청 크죠. 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왜냐면 크고 작고 중간 사이즈가 다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요. 도대체 빨리 말해 얼마야? 아유 우리 저기 대전 구독자님 그렇다고 오시면 어떡해요. 이 아이는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 정도 크기는 제가 자를 살짝 대보면 아우 대표님 요 정도 크기가 약 10일 정도 아유 그 이상은 되지만 이왕이면 10일이라고 했다가 눈꽃만큼 크면 좋아요. 10일인데 프랭크 슈퍼클론 가격이 얼마예요? 요거는 지금 4만 원까지 드릴 수 있고요. 예. 금기를 물고 있어요. 다들 프랭크 슈퍼클론에서도 예. 금이 있는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 그 지금 보는 이 아이 조금 이 아이도 비슷해 보이잖아요. 요 아이들 전부 지금 약 10일 정도 예, 10일 전후 할 수 있어요. 아우 눈꽃만큼 작아요. 아유 구독자님 그런 분 없으시죠? 자, 이 정도 되는 아이가 4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우 나는 그래도 좀 키우는 재미로 살아야지 다남처럼. 그러면 지금처럼 크기 비교 되시죠? 요 지금 제가 잠시 하나만 자 갔습니다. 9 정도 얼핏 봤을 때 아유 9보다는 크지만 9 이상 정도 최소 9 정도 되는 이 아이 정도 되면 그러면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네, 9cm는 지금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 다시 정리합니다. 구독자님들. 자, 프랭크 슈퍼클론 아까 큰 사이즈는요. 매장에 오시면 혹은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는 분은 당연히 드립니다. 요 아이가 9cm 정도 최하 9cm. 최하 9cm가 3만 원. 어머 세상에 어느 분이 네. 요 아이가 10일 최하 10일 정도 되는데 4만 원인데요. 아우 제가 진짜 오늘 자를 들고 밭에서 창을 뽑아대니 경매사 갔다고 어느 분이 하시고 아유 우리 대한민국 저기 한 바퀴 도시는 저희 구독자님 저한테 맨날 저희 홈쇼핑 갔다고 하는데 진짜 홈쇼핑 같아요. 자 제가 프랭크 슈퍼클론만 가지고 이 밭에서 가진 않아요. 구독자님들 자 오늘은 매혹의 창을 직접 재배하는 창밭인데요. 아우 창밭에서 뽑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화분에 심는데요. 아우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나는 더 큰 품종 혹은 더 큰 아이 그 외의 아이를 원하면 당연히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방문하시기 어려우면 나는 몇 센치 이상짜리 얼마 혹은
맨 먼저 봤는데 왕왕 대품짜리 얼마 이렇게 하시면 다 해드립니다. 여기 대표님이 매니아 하셔서 정말 많은 걸 아시고 농사를 박사님이세요. 매우개창 박사님이에요. 자, 대표님, 요 아이들은 아우 제가 그렇게 소원한 로또. 네, 로또예요. 아우 세상에. 근데 이 로또가 제가 이 정도면 그닥 아유 구매하기 아주 좋은 사이즈인데요. 네. 이 조금 앞에 있는 아이들도 요 로또예요? 네, 로또인데 예. 엄마 대품에서 자구로 잘라 커팅해서 번식하는 아이들이에요. 뭐 실생이나 입고지가 아닌 자구로 실생에서 나와서 처음 심어놨을 때 모습이고요. 좀 자라난 모습이 위에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이 직접 잘랐죠? 네. 어머 세상에,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보니까 로또인데 조금 더 애기죠? 네네. 뿌리에 활착이 덜 됐죠? 뿌리에 활착이 좀 덜 됐긴 했고요. 예. 사이즈는 더 커요. 더 큰, 나중에, 큰 아이를 나중에 잘랐기 때문에 그렇게 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이제 구경하셨죠? 로또? 아유, 다남다, 여기 로또 그렇게 갖고 싶다고 하나 샀더만 이제 아예 밭을 통째 사나봐. 자, 그러면 이 정도도 사실은 대표님이 혹여 여름날 때 환경 바뀌면 훅 갈까봐 요거 아니에요? 자, 구독자님들 요 아이 정도면 지금 얼핏 사이즈를 댔을 때 한 7, 6, 6.5, 6.5 정도 됩니다. 아유, 그 이상 받으면 더 좋잖아요. 6.5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사이즈를 사서 가격을 알아요. 아유, 대표님 얼마예요, 얼마? 요 가격은 지금 저희가 6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어머, 나 그럼 바가지 사. 아이, 구독자님들 이런 거예요. 재배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시면 뭐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상품 다른데 가격이? 아유, 예, 에이, 거기까지만. 왜냐면 제가 다른 농장 가서 또 찍어요. 자, 잠시만요. 로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요 사이즈가 아까 6.5cm 정도라고 표현하기. 아이, 더 큰 거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화분에 안 심어가요, 구독자님. 자, 가격은? 6만 원이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유, 세상에. 와유, 여기 대표님 말씀에, 그러면 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제가 로또예요? 네네. 어우, 제가 이 아이는, 어머, 사이즈가 약 8.5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면 아까 봤던 6.5는 6만 원, 이 8.5는 얼마예요? 그 정도는 8만 원 정도. 구독자님들, 이런 거예요. 사이즈 비례해서 얼마기 때문에 혹여 생물이니까 키가 조금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아 나는 얼마짜리 정도 사고 싶다 그러면 대표님이 알아서 사이즈 다 재서 보냅니다. 자, 로또 답 됐어요? 아우, 1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1월달에 로또 안 하고 뭐 했대. 이렇게 해서 매혹의 창을 밭에서 직접, 아우 세상에, 나 진짜 경매상가.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 대신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대신해서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구경할 거예요. 아유, 이거는 얼마라고 여쭤보시면 대답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혹시 전화 걸거나 혹은 매장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대표님이 다 공개하고 가격 공개 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어머 대표님 여기는 애들이 이름이 뭐예요? 얘는 원종말이야, 철화예요. 원종말이야, 철화인데 제가 얼른 봤을 때 어유, 이렇게 철화가 있고요. 이렇게 철화가 있고, 어머 또 잠깐만요. 어디가 오, 아이고 세상에. 저는 이러네. 왜냐면 애기들을 아직 구분이 안 돼서 쌩얼과 철화가 같이 있는 애기들을 구매 많이 하는 편인데요. 지금 여기는 그 실제로는 아까 원종말이야요? 네네, 원종말이야. 요런 애기들이 어떻게 해서 철화가 돼요? 이런 아이들이 성장할 때 물을 충분히 먹고서 성장하다 보면은 철화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네네. 지금 보는 것처럼요. 원래는 이 애기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리고 물을 주어서 어느 정도 키우다 보니까 철화로 간다는 거죠? 아우,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애기가 저처럼 아까처럼 어떻게 가요? 이렇게? 쌩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 이거는 또 얼마, 아니 구독자님들 이거는 지금 얼마 안 해요. 가격 공개는 다음번에. 아유,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지. 뭐 오늘 다 하고 문 닫아요. 구독자님들 이제 저희가 이 럭셔리 다육을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일요일 영상의 예정이어서 늘 저희에게 진짜로 경매사 같아요. 자, 하나 딱 들고 얼마예요?
뭐예요? 아유, 재밌어. 자, 저희 채널에서, 그, 다육이 채널에서도 분에 담겨져 있는 그런 건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밭에서 농사, 매운게창을 직접 재배해서 직접 소비자님께 만나는, 아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싱그럽고, 가격대 조금 그렇고, 그리고 좋은 게 내가 마음에 좋은 거를 고를 수 있다는, 아유, 누가 골라준 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상을 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목요일, 이번 주는 토요일 나갈 예정이에요.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요일 영상도 기대하시고, 아유,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고정 댓글란에 주소, 전화번호 다 있고요. 혹시라도 오셔서 커피 한잔 할수 있는 진짜 산골짜기예요. 산골짜기. 그리고 새 소리 들으세요? 여기는 산 중턱. 아이야, 산이죠. 무슨 큰 설악산 같아. 설악산 아니고, 조금 깊이 있는 산중 같은 산속이어서 새 소리가 난다는 거고, 아유, 세상에, 저 집에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살아도 돼. 아유, 세상에, 어디 하우스 한 칸쯤 얻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 영상만 했는데, 아유, 대전 구독자님 다녀가신 거다 알아요. 아유, 또. 아유, 이렇게, 그런 공간이에요. 그냥 그 콧바람 쐬고, 와서 구경하시고, 소담소담 얘기하시고, 차한잔 드시고, 그리고 이 근처에 저희 우쿨렐레 선생님께서 맛있는 맛집을 소개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유, 저도 언젠가는 한번 꼭 갈려 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여기까지 왜 왔냐면요. 다음번에 요거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얘 이름만 한 번만 말해줘 보세요. 요. 여기 아이는 연등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요렇게. 아유, 기술자야, 다남도. 이렇게 멋지죠? 멋지죠? 아유, 얼마요? 물어보지 마세요. 쉿, 쉿, 쉿. 잠깐만요. 쉿, 쉿. 왜냐면, 아유, 오늘 다 공개하고 내일 뭐 해요? 다음번 공개할 영상이고요. 아유, 기다려보세요. 지금 연등 보셨죠? 연등 보셨죠? 이런 아이가, 아유, 좀 작은 거, 좀 가격대 좀 저렴한 거좀 하지. 뭐, 비싼 거만은. 잠깐만요.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아유, 구독자님들. 이렇게 해서 밭에서 제가 직접, 아니, 제가 포장해요? 해드릴게요. 제가 직접은 아니고, 우리 대표님하고, 여기, 아우, 럭셔리다. 역시 꾸들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혹의 창을 직접, 매니아 생활 하신 분이 키우고, 소장하고 있는 엄마죠. 모주를 소장하고 있는, 아까 로또도 다 띄었대잖아요, 몸에서. 아유, 그러니까 내가 명품의 창을 받아서 나도 명품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럭셔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